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디깅을 하다가 흥미로운 비디오를 하나 발견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더키의 지더키가 참여한 곡인 브렉퍼스트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유튜브 계정이 아마 지더키가 소속되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151이라는 팀인데, 자, 이 계정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151 Radio Session 2 151 Mashup Happy New Year 2021 이라고 되어 있는 영상인데, 여기 보면은 그 지더키의 팀이 151의 소속 래퍼들이 여기 다 참여한 사이퍼 영상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영상 제목에 Mashup이 있기 때문에 각자 래퍼들의 어떤 기존에 작사된 벌스를 새로운 비트에다가 랩을 하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더키의 브렉퍼스트 벌스가 사용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더키 말고 여기에 소속된 래퍼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래퍼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겸 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51 Radio Session 2 151 Mashup Happy New Year 2021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사실 지더키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라서 좀 기대가 돼요. 지더키라는 래퍼 자체도 랩비에서 통해서 알게 됐지만 굉장히 랩 실력이 탄탄하고 좀 중저음의 좋은 보이스를 갖고 있었잖아요. 약간 이거 느낌이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내가 귀에 익숙하던 플로우인데? 오. 야, 이분들 어떤 바이브를 이 비디오에서 표현하려는지 알 것 같아. 여러분들 혹시 싱잉 랩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에 싱잉 랩에 어떻게 보면 원조 같은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Bone Thugs and Harmony죠. NWA 출신의 Eazy-E가 론칭한 이제 팀인 Bone Thugs and Harmony가 있습니다. 이 Bone Thugs and Harmony는 지금의 어떤 수많은 래퍼들이 사용하는 싱잉 랩의 가장 조상님 같은 팀이에요. 그분들은 90년대에 이런 거를 했다고. 근데 지금 그 바이브를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더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화음까지 왜 똑같아. 야, 어쩐지 약간 그 Bone Thugs의 뭐 Crazy Bone, Busy Bone, 뭐 Lazy Bone 이런 래퍼들이 했었던 바이브를 그대로 가져왔어. 와, 나 이건 처음 듣는데? 사실 수많은 래퍼들이 싱잉 랩하는 건 듣지만 Bone Thugs and Harmony 스타일은 그러니까 래퍼들이지만 마치 오페라의 합창단 같은 느낌으로 래퍼들이 랩을 할 때마다 막 화음 같은 것도 코러스로 막 백그라운드에서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오, 약간 그루 바이브를 갖고 오네. 야, 인원도 Bone Thugs and Harmony랑 똑같아. 야, 트랩 비트에다가 Bone Thugs 스타일을 하다니, 와, 진짜 놀라운데? 아, 브렉퍼스트 버스다. 야, 이걸로 갖고 오다니. 와, 이분들 Bone Thugs and Harmony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미쳤는데?
확실히 G-Ducky는 진짜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저도 랩비앱 보면서 참 랩 스킬이 굉장히 탄탄한 게 가장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중저음의 보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다고. 다른 래퍼들이 랩을 뱉는 것보다 임팩트가 강하단 말이에요. 야, 이거를 알고 있는 나도 신기하다 진짜. 이게 다 따라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랩 뱉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본톡센 하모니가 예전에 만들었던 플로우라고. 그때는 이런 싱잉 랩을 하는 래퍼가 없어서 본톡센 하모니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였어요. 야, 이 팀이 되게 재밌는 걸 하는구나.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이분들 랩에 화음을 넣습니다. 화음이 있어요. 아, 이분은 거의 비즈본 플로우의 그런 바이브가 있다. 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거야. 기존에 자신이 쓰던 벌스에 메스업하는 작업이긴 한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본덕센 하모니 바이브로 이렇게 랩을 뱉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 시도예요. 요즘 누가 이런 시도를 하겠어. 와, 진짜 대단한데? 저는 이거를 아예 이런 느낌으로 아예 오피셜한 오디오가 있었으면 좋겠어. 와, 대단하다. 이게 2월 12일날 올라왔고 조회수가 357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물론 G-Ducky의 팬들이 많이 볼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을 진짜 힙합 음악을 좀 오래 들었다는 힙합 팬들은 지금 이 비디오가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더 놀랄 거예요. 어차피 미국 힙합 음악에 영향을 받고 아시안 래퍼들이 이제 자신의 바이브를 가져와서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신선함을 저한테 갖고 왔어. 본덕스를 하다니. 제가 바랬던 게 이거예요. 뭔가 기존의 것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재해석하는 거. 아, 나는 이런 걸 원했다고. 그 본덕스만의 플로우로 랩을 뱉는 느낌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게 잘 작사를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